지금 이 무스탕을 사왔는데요. 무스탕을 이제 고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스탕이 네노마크네요. 정품 도장도 찍어져 있고요. 네노마크인데 옷이 지금 이게 지금 마네킹이 100사이즈인데 선생님이 입으신 옷은 110이시대요. 선생님은 110을 입으신대요. 그래서 옷이 이렇게 뒤집어져 자꾸 이렇게 보면은 까지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옷이 뒤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단이 없고 그러는데 이 원단을 이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주머니 속에서 빼가지고 여기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소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옷이 지금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소매가 땡기니까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렇게 까지는 거죠. 옷을 입으면은 지퍼를 잠궈보면은 이 지퍼를 잠그면은 아픔이 지금 이 100사이즈인데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벌어집니다. 이렇게 옷이 이렇게 이렇게 딱 놓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옷이 뒤를 보면은 뒤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활동량에 여유가 있어서 입으니까 여기는 괜찮아요. 편하고 괜찮은데 이 원인은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금 잡아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아픔이 적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적어서 땡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소매를 뜯어보고요. 뜯어가지고 마네킹을 한번 입혀보고 어디가 원인인지를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원인은 지금 이건데요. 이걸 지금 잡아야 되잖아요. 원단 아주 질은 좋습니다. 무스탕 양가죽인데요. 질은 좋아요. 한번 뜯어가지고 다시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놓으면 이제 정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오른쪽 어깨를 제가 뜯었어요. 뜯었는데 이 어깨 쪽을 여기로 올리면은 올려버리면 되지만 올리면은 A쪽에 남아가지고 A를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뜯어가지고 이렇게 지퍼를 내려봤습니다. 내려봤는데 이렇게 놓으면 그럴까지잖아요. 이건 요새 완전히 돌아가 보잖아요. 이런 경향은 여기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어깨가 지금 이렇게 크죠. 뒷판에서 땡기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땡기면은 이렇게 오고 놓으면은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그래서 뒷판 쪽에 여기를 한 1인치 4분의 1 정도만 해가지고 여기서 달아내겠습니다. 달아내면 앞머리 자동적으로 커지겠죠? 앞머리 커지면은 소매를 맞춰서 소매가 약간 이 정도는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리 진동을 좀 파가지고 이걸 다시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는데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맞추면은 벌어져 버렸네.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도 이걸 놨을 때 펴졌을 때는 거의 정상으로 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쪽에는 지금 안 뜯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 보잖아요. 이거. 뜯으면은 저쪽에도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점은 지금 여기를 1인치 8분의 1, 4분의 1을 넓혀주고 달아내주는 거예요. 주머니 뜯은 놈으로 달아내주고 앞판 어깨를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한 2cm 정도 해서 어깨를 늘리겠습니다. 달아내고 나서 어깨를 늘려서 쪼가리를 대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주 기술을 요하는 일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봐서 이런 옷들은 고치기가 애매한데 이런 옷들은 좀 고쳐주고 수공료를 좀 많이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단 뜯어가지고 이렇게 마네킹 입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완전 패턴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옷이 패턴이 잘못돼서 늘려서 박았는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까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열량이 있었는데 없어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런 일을 받쳐주면 소매 달아주면 일자로 오죠. 근데 이건 안 오잖아요. 안 오죠.
네, 그래요. 늘려주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요. 여기 보면 지금 어깨를 텄잖아요. 터서 여기를 이렇게 늘렸습니다. 늘려고, 박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돌아왔죠. 안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아까는 그냥 놓으면은 이렇게 넘어갔는데, 안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지금 박을 겁니다. 늘려서.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에서 위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늘려서 박을 겁니다. 이렇게. 늘려서. 그래야지 소매를 달 거예요. 지금 어깨를 지금 달아내니라고요. 했는데,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스테치를 때릴 거니까 여기를 지금 바리깡으로 밀었습니다. 밀어가지고 이 선에다가 그대로 때려가지고 이 선에다 똑같이 맞춰서 때려야 됩니다. 때릴 때. 여기는 이 끝에다 때릴 거고요. 끝에다 맞출 거고요. 이렇게. 두 줄 깼습니다, 두 줄. 두 줄을 깼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선이랑 맞춰서 이 선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노루발을, 노루발을 약간 하나 피해서, 이렇게 달면은, 박음선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하고 이렇게 맞출 겁니다. 작은 선에 딱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이 박음선 끝하고, 박음선이 끝 있잖아요. 끝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박음선이 없어져야 되겠잖아요. 보겠습니다. 박음선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스테치는, 지금 이 스테치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때릴 겁니다. 이쪽으로 때려야만이 되겠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바늘을 올려놓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 바늘이 찍혀가지고 나갑니다. 이 시접이 이쪽에 지금 뒤져 쪽에 깎아져 있으니까요. 한 줄만 때려놓으면 이것이 까집니다. 이렇게는 두 줄로 때려줍니다.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지그재그로 박았거든요. 왔다 갔다. 공주기로. 지금 공주기로 안 하고, 그냥, 끝으로 박아가지고 위에서 때리겠습니다. 아주 야채박은데.
이거는 여기 풀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 풀이 있잖아요. 노루발이 풀이 붙으면 이게 안 나가네요. 노루발이 붙어가지고 밑에가. 피부장님, 그 나일론 실은요, 이렇게 한번 감아가지고 바늘에다가. 두 줄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꼬입니다, 그래서. 바늘에다 한 바퀴 감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많이 돌아왔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는 1인치를 달아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오게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거의 일자로 떨어졌잖아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깨가 너무 적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깨를 조금만 달아내겠습니다. 그것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달아내고 그냥 소매만 달아도 되는데 조금 달아주면은 더 멋질 것도 같은데 보기가 싫어서 어찌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달아내야 되냐 그냥 해야 되냐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잡았는데 근데 아픔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욕구까지만 해서 앞 욕구 뒷 욕구까지만 해서 원단도 많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뿐이니까 여기서 가는 길이만큼만 달아내겠습니다. 같이 제가 지금 이 옷을 이렇게 벌어지던 옷을 어깨를 이렇게 늘렸습니다. 한 1인치씩 어깨 쪽으로 늘렸어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하면은 너무 넥도 또 여러 가지 손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어깨 쪽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반대는 입었을 때 하고 오게끔 했습니다. 처음에 작업하기 전에는 이런 아픔도 여기에 지금 정상적인 아픔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늘렸고요. 한 1인치 정도 늘렸고요. 여기가 지금 카메라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다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늘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퍼를 내렸을 때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까지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옵니다. 지금 11자로 떨어지잖아요. 이거 잡는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잡았어요 지금. 잡아가지고 소매를 달아야 되겠죠. 소매를 다는데 지금 소매 앞머리를 늘렸기 때문에 소매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를 약간 좀 찝어가지고 소매를 맞추겠습니다. 앞판에는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뒷판 쪽으로 약간 찝어주겠습니다. 뒷판 쪽으로 찝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찝어도 벌어지는 데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죠. 앞판 쪽을 찝으면은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뒷판 쪽으로 남는 쪽을 약간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럼 원상태로 가면서 소매 앞머리도 맞고 소매는 그냥 달아도 됩니다. 괜찮은 것 같죠? 여기 시접은 이 주머니에서 잘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떼낸 거예요. 주머니 박아야 되겠죠? 패턴이 잘못돼서
원단이 처음에 패턴이 잘못돼서 옷이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향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지금 이제 옷을 완성을 했거든요. 제가 옷을 완성을 했는데 아픔이 적어서 아픔을 늘렸고요. 어깨를 지금 이만큼 늘렸습니다. 지금 어깨가 지금 1cm, 2cm 정도 거의 1인치 다 됩니다. 겉으로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옷이 왜 고쳤냐면은 옷을 입었을 때 옷이 이렇게 벗어졌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벗어졌는데 지금은 입어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입었을 때 정상으로 딱 돌아오잖아요. 이게 100 사이즈인데 손님이 110을 입으신대요. 근데 입으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를 패턴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달아냈습니다. 달아내가지고 여기를 키워줬는데 이게 두꺼워서 굉장히 밖에 사나워요. 수수미싱으로 박았는데도 망치질 해가지고 이런데 박을 때 망치질을 막 두들기면 두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박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주머니에서 원단이 없어서 이 주머니에서 따냈습니다. 따내가지고 여기를 박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원인을 잡는 것도 어렵지만은 원인을 알아내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 두꺼워서 바느질하기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입었을 때 정상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까지지 않고 뒤로.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고치는 게 리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작품이라고 봅니다. 작품. 거의 작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면은 뒤를 봐도 뒤에 여유분이죠. 뒤에는 거의 그대로 박았습니다. 원상태고요. 다른 데는 손을 안 댔고요. 어깨만 지금 달아내고 아픔 늘리고 어깨를 달아내서 뒤로 까지는 것을 지금 방지를 했습니다. 풀어도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 영상하고 다음 영상하고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옷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이 옷이. 이게 뭐 한두 시간, 한 10시간 이렇게 해가지고도 옷 하나를 완성하기 힘듭니다. 10시간 이상을 해야만이, 한 12시간은 거의 해야만이 완성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또 특별한 영상이 있으면은 제가 또 만들어서 이런 옷은 이렇게 수선을 합니다 하고 제가 자세하게끔 올려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하기가 힘들고요. 아주 기술자들도 이런 옷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최고의 그 기술자들이 좀 보시고 참작이 되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촬영할 때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요. 리바이스 청바지를 요즘은 좀 입고 싶은데 옷이 고마대가 이게 적어가지고 힙도 막 땡기고 그래가지고 뒤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을 다음 영상으로 제가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